감사원이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 23년 만에 처음으로 분담금의 이자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서울지방국세청 등이 세 곳을 대상으로 방위비 분담금 집행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방문 조사를 펼친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감사는 이미 3개월 전에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돼 감사가 청구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분담금 국회 비준을 앞두고 퍼주기식 협청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제스처 아니냐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올해로 5년이 됐지만 유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2009년 1월 20일에 멈춰 있습니다. 유족들을 비롯한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범국민 추모 주간을 선포하고 추모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용산 진압이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죠. 지금은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있는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씨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고발뉴스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용산 진압 당시 무전기를 꺼놨다고 아랫사람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가 국민적 비난에 쫓겨나듯 공직에서 밀려났던 김석기가 뻔뻔하게도 용산 살인 진압을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6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죽었다. 6명이 죽음 앞에 어떻게 정당했다고 할 수 있나? 어떻게 국민을 지켰다고 할 수 있나? 철거민들은 국민도 아니라는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농협 상금 세탁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못 믿겠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이동관 씨는 MB가 300억이 넘는 재산을 기부했는데 5억 상금 떼먹겠냐고 불편한 심경까지 내비쳤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300억이 제대로 된 기부냐, 사위 환원이지 사회 환원이냐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4대강 논란에 대해서는 당당히 역사의 평가를 받을 일이라며 회고록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는데요. 회고록이 아니라 법정에서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아주 많습니다. 해외 최초로 미국에 세워진 소녀상 철거를 위한 백악관 서명운동이 벌어져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가 오늘 소녀상이 있는 미국 글렌델시 등에 소녀상 수호와 위안부 기림비 건설 지원을 위한 특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성남시는 미국 외 세계의 다른 자매 도시에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사단은 오늘 밤 즉시 출발하며 글렌델시의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하여 이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노력을 대내외에 알릴 것입니다. 아울러서 밀피타스 씨를 공시 방문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위안비 기념비 건립에 성남시 차원의 지원과 동참 의지를 담은 성남시장 친서를 전달할 것입니다. 방통위가 오늘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수신료 조정안과 관련해 방통위가 토론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0년에 방통위 의견 수렴 과정 없이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당 추천 KBS 이사들만 모여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결정해 그 비판이 4년 전보다 더욱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고발 뉴스가 다녀왔습니다. KBS 공영방송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그리고 정말 기대하는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왔고 앞으로 더욱 충실히 수행해 공영방송의 강화와 민주주의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비춰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이 있다라면 그거는 방통위나 국회가 아닌 일반 시민이 합의할 것이고 대통령 지명과 방통위 국회의 청문회 과정을 거친 사당 제도 그 다음에 3대 이전도의 상임 또는 준상임으로 하는 이사회 구성의 재편 그 다음에 옴부즈만 제도를 타협할 수 있는 양쪽 카드를 제시해야 되고 야당도 카드를 제시해야 돼, 카드를.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